스무 살 준영이가 아닌 잘생기고 덕지덕지 또 붙이고 오셨네요. 네. 아, 네. 얼굴부터가 대유진입니다. 예.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드라마 재산의 매력 아닙니까? 모범생, 플랜맨, 온준영의 매력 한번 표현해 주시죠. 네. 모범생의 매력 뭐 있을까요? 네. 모범생 좋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은지 씨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씨 무대 위로 올라주고 계시네요. 네. 두 분 이번 작품에서 동갑내기 커플로 만나 20살부터 32살까지 12년의 길고긴 연애사를 쓸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죠. 네. 다정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년의 연애 대서사시를 써내려가는 두 분입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포즈, 우리 V자 말고 재산의 매력이니까 상자 한번 둘이 그려봐 주실래요? 네, 상자. 좋습니다. 네. 상자를 두 분이 똑같이 포즈를 또 지어주셨네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다양한 상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죠. 사랑스러운 포즈 두 분 하트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을 보고 하트 한번. 네. 왼쪽도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트도 한번 가주시죠. 네, 손가락 하트. 네, 두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은주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 내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성 씨 단독 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만 솔직함이 매력인 화성 같은 여자 이영재 역을 맡은 우리 이성 씨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죠. 네. 네, 불같은 매력의 우리 이영재를 과연 어떻게 소화해 내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는 미소와 함께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화사 같은 매력의 우리 이영재. 네. 불같은 포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열적인, 열정적인 포즈.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네. 예, 정열적인 포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이성 씨네. 불같은 이영재의 매력을 다 드러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수재. 낮에는 커피를 팔고 밤에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지망생 낭만주의자라고 합니다. 양국우 씨 먼저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자유분방한 낭만주의자 수재 어떻게 또 표현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낭만주의자 포즈는 과연 어떤 포즈일까요? 양국우 씨는 네, 노래에 생각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낭만주의자 포즈 자유롭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럼요. 양동우 씨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엔 단 한 분이 운명을 찾아내는 골든미스 백주란 역의 이윤지 씨 함께 모시고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썸을 타게 될 사연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우리 이윤지 씨와 양동우 씨. 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왼쪽부터 먼저 두 분 바라봐 주시죠. 네, 다정한 포즈. 네, 양국우 씨 어깨 동무도 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포즈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컨택만큼 또 사랑스러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예, 아이컨. 예, 아이들을 데려와서 컨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물론 두 분 자녀가 있으시지만, 아이, 그래도 뭐 눈맞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다시 정면 바라보면서 하트도 한번 만들어주시겠어요? 두 분. 네. 하트. 네. 하트.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만주의자의 하트였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동우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윤지 씨 단독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살고 스타일 주는 천상 헤어 디자이너
맥주라는 게 이윤지 씨 오늘도 너무 멋지십니다. 탈과 활약하고 오셨네요. 왼쪽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윤지 씨의 시원시원한 미소 우리 많이 그리웠습니다. 한번 살짝 웃어주시죠.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백주량의 화려한 매력을 보일 수 있는 포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화려한 포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뮤지컬 역을 자리 잡은 민혁 씨, 이번에는 드라마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민혁 씨,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나 멋진 우리 서준 씨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또 드라마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떤 정반대의 매력을 펼쳐주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성형외과 의사로 보내주시니까, 네. 딱정의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딱정 포즈. 네. 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5개 광고판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오른쪽 부분으로 한번 포즈 지어주시겠어요? 네, 민혁 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 연애 순백의 한 남자랑을 바라보는 순정녀 민세은 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윤혜 씨,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서강주 씨 옆에서 우리 김인혜 씨가 보여줄 민세은만의 사랑법 어떻게 그려가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수줍은 순정녀 호랑이 같은 모습도 매력 한껏 드러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수줍은 모습. 네. 바로 옆에 순정녀 민세은 역으로 네, 보내주실 겁니다.